모든 죄에 대한 유머인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1호 성경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게으른 죄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못 지은 거요. 이게 죄라고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기도 하겠습니까? 요사이나만 뉴스거리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뉴스를 띄우기는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초상 치른 거 나왔는데,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만도 해요. 우리 교회 등록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 초부터 우리 집을 돌봐주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이래서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았던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40년이나 될까요? 근 40년을 가까이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이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 수원에서 등록 1호로 개척 멤버로 같이 일했으면 그래도 성도들의 저렇게 아주 성대한 환송을 받을 만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건 처음은 아니고요. 교회 정말 공로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모로 존경받을 만한 이런 분들을, 뭐 본인들이 워낙 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 되면 알 수 없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일생 섬기던 재단에 와서 마지막 가는 길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사람의 성도를 잃었어요. 그동안 참 수술 후에 회복을 노력했지만 고통 중에 있던 우리 배영지 권사님이 천국을 먼저 가버렸고, 그리고 하루 늦게 또 우리 어머님 이옥희 권사님이 갔고, 그래서 두 사람 교인이 줄었습니다. 늘어야 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오늘은 1부 예배는 저 동탄에서 젊은이들이 오더니 또 2부 예배 스스로 또 오고, 오니까 3부 예배도 또 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야 유목사야, 교인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교인이 줄어서야 되겠느냐 싶었는지, 요즘 새 가족을 등록해서 환영하기가요 꿈에 떡 보는 것보다도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이런 환경이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입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피스텔형 아파트인데 두 채를 기증하기로 해서 지금 수속 절차를 밟고 있어요. 무슨 1,2천짜리 되는 게 아니고요, 1,2억짜리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아파트를.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되겠냐고, 용돈도 쓰셔야 되고 하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싶다고, 내가 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두고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간다고. 그래도 지금 절차 밟고 있어요. 내가 35년째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딱 두 번째.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연세가 높으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이 저쪽 옆에 예배당 질 때 그렇게 온갖 고생 다 할 때, 목사님 이 집 파실 테니 이거 팔아서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보니까 연립주택이 옛날 집이라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 거니까 당신은 뭐 월세를 살던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되겠냐고, 그거 조금 뭐 해주고 그러고 은행 대출 빼고 하면 뭐 남을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셨다고 됐다고
마음 받으셨다고. 지금도 그 연락 왔을 때 그냥 뭐 얼씨구 해도 후딱 주워 먹는 이런 목사 아니에요. 나 그렇게 보지 마요. 내가 다시 전화드려라.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노년에 쓰셔야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미 기도하면서 감동받았고 결정했고 당신은 또 다른 루트로 다 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이에요. 나는 지금 괜히 마음이 바빠요. 내가 뭐 은퇴하기 전에 저 비전 선다 저걸 꼭 해야 될까? 뭐 성도들이 관심 없는 이 사람들 놔두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빛 가운데 고생하며 살았는데 굳이 뭐 그냥 내가 뭐 물려주고 끝나면 되지 해야 될 필요 있는데 하나님이 서두르시는지 자꾸 이런 일들이 내 평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생겨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기도되기를, 야 너 은퇴하기 전에 비전센터 건축해서 비전센터 헌당하면서 네가 멋지게 은퇴식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감동이 생기네. 돈 좀 내요 여기. 그래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할 거 아니야. 뭐 어느 시절 보느라고 이렇게 눈치도만 빠꼼빠꼼 보느라고 안 하는 게 이거 좀 찔리지. 아니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지 목사님 오늘 또 왜 생뚱맞게 이거 지금 3부 예배당은 처음 하는겨. 1, 2부 때는 하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 이상하게 지금 또 나오네 이게. 하여튼 잘 믿으세요. 잘 믿고. 그리고 내가 챙긴 건 아니고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나쁜 얘기예요? 아이고 못한 내가 죄인이지.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가족이 자기 이름까지 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왔대요. 500만 원을. 그래서 가족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남편이 직장에서 능력 발휘해서 높아지게 하시고 아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고 이러면서 손잡고 기도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열심 한번 내봐요. 이런 열심. 우리도 이번에 우리 어머님 조상 치르고 형제들 다 모았어요. 손주들까지 전원 집합 수목장 지내고 와서 이번에 비용제하고 당신을 수고했으니 다 나눠줬어요. 뭐 안 주어도 자기들 할 말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평생 모셨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 단 1원이라도 보태야지 받아갈 수 있어요. 다 나눠주고 손주들까지 했었다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 돈에 몇 천만 원을 이 돈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기념교회 해외에다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비전 선포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비전 헌금 한 계좌 하자. 그래서 건축비 2,500만 원에 비전 센터 헌금 500만 원, 3천만 원을 떼었어요. 이거 있냐고 형님부터. 아이고 참 의미 있는 일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다 합의를 이루고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헌금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살자고요. 오늘이라도 영혼 불러가면 끝이야. 뭘 그렇게 아구다툼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해요.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한 거고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 아멘? 그저 감사할 것뿐이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사야서 21장에 오는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강들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하시는데 돌아와라, 겸손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럼 반대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번째 경고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그 중에서 여덟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런 적이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던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복해야 할 문제지 도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실이 오든 그 현실은 맞서 싸워야 하고 현실은 극복해야 되는 거지 비굴하고 비겁하게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양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추상 같은 명령에 그리고 왕의 어명을 거부하면 그들은 벌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견지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우인들, 이 시대에 바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접수함으로 강대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70년의 역사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많은 왕국들이, 강대국들이 한 세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예언의 대상인 에돔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형제 국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다른 애정으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일산에 거하는 이 에돔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오지만 에돔 사람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 오니 너희들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 번째 예언 대상 이 아라비아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활발한 통상관계가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동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적군을
외곽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라비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 군사적 유익을 또 도움을 주는 아라비아를 이스라엘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과 더 친숙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인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본장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로 10절에 교만한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사람 아주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 좋아할까요? 잘난 체하고 탱탱거리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인간 사회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닙니까?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종말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약해서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지류들이 그 땅으로 다 흘렀어요. 그러면 중동의 환경 여건상 물이라고 하는 생명줄인데 이 바벨론의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흘러오는 이 물들이 결국은 좋은 땅, 좋은 초장 이런 걸 갖추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소나 양떼를 먹이는데 도움을 유익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됐던 겁니다. 또 이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각종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때는 이 운송수단이라는 게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쪽배를 타든 나룻배를 타든 아니면 큰 배를 만들든 배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교역의 이 수단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바벨론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회나 이런 인간관계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여 겸손한 거지, 아,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아,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나한테 목회를 뭐 한 수 말을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라고. 뭐 많은 교회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 프로그램을 했고 우리는 무슨 뭐 셀 목회 프로그램을 했고 무슨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나는 솔직히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머리가 좋아서 했느냐 또는 뒷배경이 좋아서 했느냐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행자지했어요. 오죽하면 금신상까지 만들었겠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음 왕 다리오 왕 그도 그만 잠깐 속아가지고 다니엘 사자굴까지 그 모함자들 간신배들한테 그만 속아서 자기 그 충신 다니엘까지 사자굴에 넣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믿어라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느부갓네살과는 달랐어요. 자, 지금은 다니엘이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먼저 망한 뒤에 두 나라가 먼저 망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모른 채 사치하며 불의하고 타락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적 안정과 평화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지, 이게 뭐 자기 재주로 돈 푼이나 모은 줄 알고 이걸 사치하고 불의하고 향락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혼자의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증여기시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빼앗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죽었어요.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하면 은혜 받아요. 납작하면. 납작하면 축복받아요. 납작하면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11절로 12절에 범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찔림을 받았으면 빨리 그 행동과 현장을 떠나야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 듣고 그래 정신 차려야지, 잘해야지 그래 놓고 도로 재택이야, 이거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 개화가 없는 사람,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심각한 영적인 밤을 맞이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틈 사이에서 거기서 깨어서 지키는 일종의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위협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돔으로부터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 전도자였으며 종교적인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요 임무는 당대의 자기 나라 백성들의 종교 및 도덕 생활을 바로잡는 일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들도 이와 같은 임무가 있다는 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종교와 도덕을 바로잡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정치가 잘못한다든지 도덕이 잘못한다든지 하면 지적도 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막 인상도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기분 나빠하거든. 교인 하나라도 떨어지면 헌금 좀 그거 자기 손에 나거든.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그냥 오냐 오냐 해서 예 할렐루야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개판쳐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하듯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금 뒤에 들어봐요.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 유목사 같은 사람 만난 거 복인 줄 아세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아방시대 때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보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래서 대적들을 치자고 그래요.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한테 묻습니다. 이 나라에 선견자가 없느냐 예언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 있기는 있는데 아 이거 기분 나쁘다고 400명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아니 그때는 저 기분 나쁘다고 소리 아니야 400명이 있다고 400명한테 물으니까 예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가시옵소서 막 이래요. 그래 여호사밧 왕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하나 있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한다고. 참 뭐 기분 나쁜 예언만 해서 그거 들어보라면 데려오시오.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야.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과 다른 예언을 해요. 전쟁터에 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를 원하면 가십시오. 그 아방 결국 전쟁터 죽어요. 이게 역사의 성경. 여러분, 좋은 소리 하는 400명을 원합니까? 바른 소리 하는 한 명을 원합니까?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율을 거슬리지 않는 그냥 좋은 소리에서 오냐 오냐 하고 등을 긁어주는 400명을 좋아하실 겁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가감없이 선포하는 한 명의 미가야 같은 선자를 원하는 겁니까? 선자는 시대적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멘. 오늘 영상을 받아보고 오셨는지 몰라요. 보호갈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받았어요? 영상 안 갔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김재형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공유할까요? 그래서 지금 넘어 있는데 성도들 고난장 깨우면 안 된다고 좀 이따 하러 했더니 6시 넘어 산다고 그러더니 거기서는 했을 텐데 각 교구의 전도사들이 안 보낸 거예요 지금 아직 교구에.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여러분, 차별금지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심지어는 노동의 차별도 안 되고 전부 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해가지고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이걸 통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이것까지 다 포함해 동성애를 가르치고 여기서 동성애 죄라고 그러면 이게 법에 걸려서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단 말이오. 이게 망할 짓이지.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이 다 파괴되고 이러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갑자기 목 아프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정치성을 떠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저 전북 진안 장수에 있는 우리 친구 장로님이 하수연처럼 카톡을 올렸어요. 야, 이거 또 이거 설교 길어지면 좀 지루하겠지? 그건 재밌잖아. 유호종 장로님이라고 우리 단톡에 올려가지고 하, 이런 메아리가 있을런지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외쳐줘야 되는데 이 시골에 그 교인 뭐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 목사님만 외롭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 메아리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그 장로님이 올렸어요. 과연 한국교회 강단에서 큰 교회 강단에서 이런 외침 이런 메아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그러면서 탄식하듯이 거기다 올렸어요. 선지자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단호히 지적하고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사회 이 무너지는 사회를 바로 세우고 가는데 바른 말을 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아합 왕 시대 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 일을 했어요. 궁금하면 열왕기상 22장 가서 읽어봐요. 자, 지금 에돔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 이웃 나라인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탄압과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이 언제 지나가겠느냐? 그런데 참 곤란하죠.
좋은 답을 주면 얼마나 기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오기는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침이 오지만 그러나 에돔에는 심판의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 영적으로 볼 때 아침이 와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활겨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에돔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마라고 하는 지역 나오죠. 이것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두마와 동일한 음절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볼 때 결국 에돔의 앞날에 대한 불길한 암시, 이 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외롭고 쓸쓸한 불길한 앞날이에요. 별로 너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인에게는 구원의 아침이 밝아오지만 에돔인들에게는 탄압과 굴복과 수치의 밤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런 예언, 이 경고를 주는 건 너희가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게 아니라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예요. 내가 상중이지만 금요 교대를 인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CCTV 딱 켜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소상집을 도와주겠다고 장로님들부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야 이게 우리 교회 저력이구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당신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변론하겠어요? 옳다고 주장하겠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막 사지가 떨려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지금 변론해서 너희들 할 말 있으면 한번 따져보자 이러게 했어요. 그 말은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뒷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무서운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로 17절에 세상을 더 의지하면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아라비아 드다는 북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활발한 무역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게달을 라는 이 민족, 이 족속들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예예요. 이스마엘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들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하갈이 사라가 자기 몸통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 하갈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란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갈하고 얘기 나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게달의 족속. 목축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막강한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얼마 안 돼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망한다 이 소리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이사야가 고통을 느낀 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만 같은 다음 주 설교도 이미 돼 있지만 이사야서를 또 뛰어넘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도. 뭐 이거 저 전염병 때문에 다 위축돼 가지고 이런 때야말로 노방전도도 못하고 접촉 못하지만 개인전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때야말로 개인전도를 할 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이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야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망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빨리 고치고 깨닫고 돌아오세요. 이 얘기하는 데는 듣는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 해상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와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물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경제적 안정이 있어. 그리고 신체적 안정도 있어. 우리는 그런 게 구해받을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이상물을 외칠 때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리던 두 민족이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방에서 밀려오는 외세를 막아주지요. 산업이 번창한 관계로 경제적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의 관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자꾸 아라비아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아라비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 날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하면 명예 날아갑니다.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건강도 챙기다가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 건강 날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날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막강했던 나라들이 다 날아가요. 이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뻗대고 그러면서 게으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 끝까지 그 날아가는 시간 문제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다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어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영적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놔두고 딴 것들 사랑하면 자식 3, 4대까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질투하잖아요. 어? 김필희 권사님, 우리 유 집사님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자기는 한 70% 사랑하고 다른 여자 30% 사랑하면 좋아하지, 그지? 어, 싫어? 아니 그래도 70%, 아니 그럼 90% 김필희를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 사랑해. 그래서 김필희하고는 1년 365일 361일 사는데 5일은 나가서 딴 여자 사랑해서 자고 와. 어떻게 좋아? 실제 유창웅 집사님 질문을 반대로, 김필희 권사님이 자기를 한 9% 사랑해. 그런데 1년이면 한두 번씩 딴 놈하고 가서 잠자고 와. 그래도 괜찮나? 아유, 뭐,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뭐, 그럴 리 없다고 지금 절대 용서 못해요. 막 이런 눈초리로. 저 순진한 사람이 벌써 표정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따위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한 60% 사랑하고 나머지 4, 50%는 세상하고 연락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 헌신과 100%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오로지 일변단심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0% 사랑하고 10% 세상 사랑해도 이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갑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4, 50년 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받겠다고 충성 헌신하고 그랬습니까? 그 없는 돈에 헌금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만한데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등 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반해버리고 제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사는데, 바로 이 경고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거룩한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잠들지 않는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경책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 나라는 단 하나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교회적 위치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면 그분들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요.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그 임무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의 본연의 위치를 망각해버릴 때 타락하고 배역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이제 버립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런 것만 찾아서 골라서 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